단점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은 것 같습니다. 단점이 없는 것이 단점인가 싶다는 아내 바라기와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요, 내 남편을. 다른 여자가 챙겨줄 수는 없으니까. 그런 남편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남편 껌딱지.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늘 내 옆에 있다라는 거? 그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달달지수 초과, 사랑하기에 24시간이 모자라다는 이들의 일상을 지금 함께합니다. 아니,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. 왜 작품 안 하냐고. 물론 작품이 한 번씩 들어오죠. 가끔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옛날만큼 많이 안 들어와요. 아, 네,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맞습니다. 저희한테 문의하고 건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. 감독님들하고 작가님들한테 네. 민원을 넣어야지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. 의도치 않게 공백기를 가진 진태현 씨가 최근 작가로 변신했는데요. 김작가, 오늘 좀 작가 같은 느낌이네요. 아, 네. 네. 일기와 편지 형식의 간결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에세이집을 출간. 딸을 떠나보낸 뒤 그 아픔을 극복한 과정과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냈죠.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. 이런 아픔들과 슬픔과 상실은 우리 죽을 때까지 옵니다. 제가 겪어보니까 죽을 때까지 와요. 몇 번의 이별이 있을 거고 몇 번의 있을 거고, 상처가 있을 거고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쓴 거는 이제 이런 일들을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라는 생각으로 흘려보내지 못한 또 흘려보냈지만 마음이 아픈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제 얘기를 꺼냄으로써 여러분들도 이런 아픔에서 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거예요. 그렇죠. 네네. 아픔을 흘려보내기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. 이들의 첫 만남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데뷔 전부터 박시은 씨의 팬이었다는 진태현 씨는 신인 시절 박시은 씨와 한 드라마에 출연한 뒤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고 훗날 드라마 호박구 순정으로 재회하게 됩니다. 이 역할에 몰입을 해서 순정이를 더더욱 괴롭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이를 운명이라 여긴 진태현 씨.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며 전화로 돌직구 고백을 하고 마는데요. 저는 저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로 들이대는 건 둘째치고 다가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. 갑작스런 구애 고백에 당황한 박시은 씨. 진태현 씨와 밤새 통화를 하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죠. 공개 열애 3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. 연애의 끝이 아니라 진짜 연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는데요. 평소 진태현 씨는 최수정 씨를 능가하는 사랑꾼으로 아내에 대한 애정도 철철 넘칩니다. 같은 배우고 너무 잘 아니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쉬는 날도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집안일은 다 하고 또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연기적인 것도 저는 사실 도움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. 네. 그래서 막 이렇게 해보면서 안 되는 건 이거 좀 한번 해봐봐 막 이렇게 제가 시키고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급기야 박시은 씨를 두고 보물 같은 여자라 칭하는데요. 친구 사이에도 친할수록 더 한 발짝 떨어져서 조심해야지 더 오래 갈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게 배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그럼 함께 가기 힘든 것 같고 가까울수록 더 배려해주고 내가 좀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양해를 구하고 좀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네, 조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. 보물처럼 애지중지하며 저녁 8시면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부터 하루를 함께 시작한다는 부부. 저는 거의 남편과 함께 늘 저희는 함께 네, 저를 보내는 편이에요. 저희 둘 다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요즘에는 산책도 많이 하고 저희 앞에 공원이 있어요. 그래서 공원 많이 걷고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그 공원 걸으면서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네, 같이 얘기 그렇게 걸으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러는 게 좋더라고요. 하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일은 일이고 사랑은 사랑이더라고요. 네, 해보니까 연기 활동에 있어서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한다는 건데요. 결혼 전 한 드라마의 동반 출연에 화제가 됐던 이들. 아, 연인이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를 출연하는 기회가
그런 게 흔치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밌을 것 같다. 그리고 함께하면서 힘도 될 것 같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거든요. 박시윤 씨가 이 캐릭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말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.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좀 같이 안 있는 편이에요. 각자 할 일들을 하고 뭐 쉴 때나 잠깐씩 응원해주고 근데 네 앞으로가 걱정이죠.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왜냐면 연기를 하다 보면 그 감정이 실제로 저에게 많이 입혀지거든요. 근데 과연 그때 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 진태현 씨 싸우잖아 그 실제 연인인 두 사람의 감정 연기는 리얼 그 자체였고 애정 씬에선 최강의 몰입도를 자랑합니다. 격정적인 그런 뭐 키스를 하고 뭐 그런 감정이 굉장히 깊은 씬을 첫 씬으로 찍었었는데 그 씬을 찍으면서 제가 아 나의 그 선택이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었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던 것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. 네. 박시윤 씨하고 이게 좀 얘기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네.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고 혹시 보고 있는 거 아닌가. 네. 일과 사랑 모두 진심을 다하는 열혈 부부.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촬영 땡 하면 네 그렇겠지만 촬영할 때는 정말 일로서 그렇게 할 겁니다.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킬 거고 그리고 연기할 때만큼은 사랑하는 신이든 싸우는 신이든 정말 수백 배 몰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. 네. 부부이자 동료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진태현, 박시윤 씨의 삶을 응원하며 스타 부부 연구소는 계속됩니다.